가상 패드를 움직여 이동하세요. 뭐지? 네가 무슨 생각? 내가 좀 도와줄게. 응? 난 잠시 자리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네 일행이 근처에 있어.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 대화가 하고 싶으면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암교가 깨어. 그럴 리 없어. 어서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군.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 예상했던 바이니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기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 이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그래, 내가 다녀올... 걱정 마세요!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 친 건가? 아니, 이 음산한 기운은 대체 뭐지? 하찮은 인간놈이 이 비밀을 여기다 살 빠져나갔어. 이은아, 암브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암구라 수액 덕분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걱정 마십시오. 삽.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눌러서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 잘하는 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고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정보에 의하면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인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떨어진 죽고시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다니.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무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 시간이 지체되었어. 어서 가자. 천파공주님! 구하러 와주셨군. 전 괜찮습니다. 감히 비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 곧 대사왕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상백 대사형을 죄송해요. 잠깐, 상백의 기... 상백, 다친... 괜찮소, 참파. 그래, 고생이 많았네. 참파는 힘든 운명을 지금 배우는 초식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앞에 있는 목각 인형 기력이 모두 모여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집니다.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게. 근처에 오마무리들이...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사부님, 오마무리가...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에요. 봐요.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어.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설정창을 열어볼래? 여기서 여러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저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눈. 당연하죠. 우와, 이건 좀.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분명.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진 길을 잃고 헤매던 이런 많이 다... 아... 천파공주님께서 말려둔 지열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공주님의... 당신... 아, 소엽...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사부님. 운명은... 네, 사부님. 당장 내일이라...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이곳에서 새로 만들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이은아, 네, 저... 불이야! 불이 났다! 으아! 자격이다! 모르신 방으로 대피하게! 으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은아! 몰라요! 서울 제압체 허공들을 찾아라! 사르마티의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천파 공주님을 찾아야 해.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오라. 서둘러 해치자.
고대의 악신, 내 잠시 생명이... 어,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 넌 네가 얼마나 정말 난 너무... 나 이 윗 정령을 갖는다는 건 든든하고 멋진 어서 귀찮은 건 좋아. 싫은데 정령 출전하기 그냥 놀면 안 돼? 자, 이제 직접 정령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신나는 모험이다! 이야호! 괭이가 여기까지 나... 아이고, 정말... 내가 마물들의 시선을 끌 테니 그 사이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보이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요.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절규... 잘 듣게. 앞으로 많은 고... 물론이죠! 좋아! 이참에 내가 역시 강력한 스킬이 늘어... 스킬의 배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이제 진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선 진기와 무공 비서가 준비됐으면 강화 버튼을 터치! 간단하지? 이곳에서 자객들 대사형이 천파공 자객들은 문제없.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아휴, 알았다. 닥치는 대로 잡고 보자. 저 녀석이 힘풀 오마구나. 이제 가자. 우와! 전...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 대사형의 무공실... 그래, 걱정...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마물들이...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활력이... 여기 활력은 채집, 채광,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수명의 기운이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어?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 그 자객들이 내가 찾 한 자객이 천파가 생명이 사부님 저희 도 안타깝게도 아직 일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촌장님께 얘기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그래 그게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영약을 먹어 강화하기 체질 강화 필요한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보시게 서야 여기 나 좀 보게 서야 보아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 목표와 보상까지 임무는 포기 받은 임무는 자동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 보자. 생각보다 빨리 가져와. 아, 저는 약 색이 아주 붉은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